지금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세안을 먼저 하고 나왔고요. 지금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최초의 생얼굴 그 자체입니다, 지금. 먼저 토너 패드를 사용해주겠습니다. 마녀공장 비피다 바이오 앰플 패드. 오늘 기초는 전부 다 마녀공장 제품으로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잡아주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찐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들이라서 단계별로 다 사용을 해볼 거거든요. 닥토 먼저 해줄 건데, 닥토를 해줄 요 동그랗게 생긴 패드는 앞면에 엠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뒷면은 이렇게 빤빤한 모양이에요. 엠보면이 아무래도 피부결 정돈하기에 딱 좋아가지고, 이렇게 먼저 부드럽게 피부를 닦아내주고요. 저는 뭐 클렌징이나 기초 제품은 약산성을 선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러분. 요 마녀공장 패드도 당연히 약산성 제품이고요. 요 상태에서 좀 피부 컨디션 올리고 싶을 때는 토너팩도 해주거든요? 마녀공장 비피다 바이옴 앰플 토너. 요거는 새 제품이고, 요거는 제가 계속 쓰고 있던 제품이고, 공병을 따로 모아두진 않았지만, 꾸준히 진짜 잘 쓰고 있던 토너였거든요? 요거는 특히 여행 때 조그만한 공병에다가 담아가지고 가지고 다닐 정도로 엄청 즐겼었던 그런 토너고, 벌써 반도 안 남았어요. 지금은 새 제품으로 사용을 해줄게요. 이거 완전 대용량이죠? 400ml예요. 요 토너가 완전 물 토너거든요? 그래서 토너팩 하기에 진짜 너무 좋아요. 화장솜은 제가 토너팩 할 때마다 너무 잘 쓰고 있는 시로코토 화장솜 가지고 왔고, 저는 오늘 화장이 잘 먹는 피부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토너팩도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너를 듬뿍 머금은 상태에서 붙여줍니다. 5분 정도만 해줄게요. 이거 붙이는 동안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제가 앞서 사용했던 요 마녀공장 비피다 토너 패드나 요 앰플 토너들 있잖아요. 제가 이 비피다 바이옴 라인을 왜 좋아하게 됐냐면, 맨 처음에 써본 게요 앰플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앰플 진짜 찐 덕후거든요? 저는 기초 화장품 수많은 라인들 중에서 앰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동안 특히 마리들한테 다양한 앰플 종류들을 많이 추천을 해드린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드릴 요 마녀공장 비피다 바이옴 콤플렉스 앰플, 이건 진짜 찐입니다, 여러분. 요게 제가 마녀공장 비피다 라인에 입덕을 하게 만들어준 1등 공신이거든요? 이거는 벌써 다쓴 공병이거든요? 제가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썼는데, 이렇게 광고 영상을 찍게 될줄 모르고 공병을 안 모아놔서 공병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하도 영업을 해서 저 때문에 구매하신 분들도 많아요. 크레이즈 언니랑 푹꾹 놀러 갔을 때도 언니한테도 영업해서 언니가 그 자리에서 써보고 바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주아가 이걸 쓰는 거예요. 진짜? 나도 한번 발라볼래? 하고선 베트남에서 한번 발라보고 생각보다 괜찮은 거 같길래 제가 이렇게 따로 구매를 해서 써보고 있거든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너 덕분에 좋은 거 쓰고 추천해가지고 광고 받았다고. 아, 진짜냐고, 대박이라고. 아, 나도 영상에서 추천할걸. 이라고 말하자마자 추천할 수 있는 광고 기회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게 저한테 왜잘 맞고 왜 좋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영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피다 발효 용해물 마이크로 바이옴을 배합한 비피다 바이옴이랑 유산균 5종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근본인 장벽의 힘을 키워서 기초부터 탄탄한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그런 앰플이에요. 얘는 제가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1순위로 찾게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푸꾸옹 여행 갈 때도 챙겼던 거고, 이번에 도쿄 여행에서도 챙겨왔고, 뭔가 여행지에서 피부 컨디션이 들쑥날쑥해질까봐 불안할 때, 그럴 때 제일 먼저 챙기게 되더라고요. 아니, 제가 발효 화장품이 진짜 잘 맞는 거를 요번에 이 마녀공장 비피다 라인을 쓰면서 또 깨달았어요. 페리. 페리야, 언니 좋아? 아무튼 토너팩 다 했으니까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주 촉촉하게 수분을 머금은 상태입니다. 이제 제 사랑 요 앰플 발라주겠습니다. 제가 손끝만 스쳐도 쉽게 빨개지는 그런 예민한 피부라서 평소에 순한 제품이나 피부를 좀 진정시켜주는 그런 제품들을 좋아하는데, 요 비피다 앰플은 약간 저한테는 좀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피부가 예민할수록 피부 자체를 좀 건강하게 가꿔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부가 더 예민해지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를 발라준다고 해도 피부가 지쳐있으면 그 좋은 성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말짱 꽝인데, 피부 자체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더 손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완전 고농축제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피부에 되게 빠르게 그리고 산뜻하게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같이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도 바르는 편이고, 이게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도 당연히 밀림이 없습니다.
요즘 진짜 화장품 다 너무 잘 나와. 벌써 이렇게 흡수도 끝냈고요. 저는 이거 갈색병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그 에스티로더의 갈색병도 몇십 통씩 비운 거 예전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면세점에서 자주 구매하기도 했었고 근데 솔직히 그거는 진짜 너무 비싸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가성비 좋은 앰플이 너무 많아가지고 최근 몇 년은 그 갈색병 안 쓴 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피다 갈색병을 완전 강추 드려봅니다. 수분크림도 같은 라인으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마녀공장 비피다 바이옴 아쿠아 베리어 크림. 이렇게 튜브 형태로 된 수분크림이고 엄청 많이 바르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적당량만 발라가지고 보호막을 쳐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수분크림 발라주거든요. 수분크림은 그렇게 많이 바르지 않아도 돼요. 짠! 여기까지 기초 화장을 아주 탄탄하고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줘봤고요. 이제 선크림 바르고 베이스부터 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선크림은 이거 발라주겠습니다. 엘릭서 제품. 이거 쓴 지 좀 오래됐거든요. 이게 눈시림도 없고 촉촉하고 화장도 잘 먹어가지고 무난무난 쓰기 좋아서 요즘은 선크림도 워낙 다 좋게 나와가지고 선크림은 진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발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메이크업 해볼까 하다가 아 복숭아 메이크업 오랜만에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복숭아 메이크업이 마지막이라서 사실 썰 풀면서 겟레디 찍어볼까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썰을 풀 게 두 개 정도가 있어요. 이거는 한 영상에서 다 풀진 못하고 영상을 두 번 찍어야 될 것 같긴 한데 화장을 빨리 마무리하고 나가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음 겟레디에서는 꼭 썰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까지 마무리! 이제 프라이머 바르고 베이스를 발라줄 건데 제가 요즘 진짜 즐겨 바르는 그런 조합이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제품 발라줄게요. 나스 레디언스 프라이머. 주변 사람들한테도 진짜 많이 추천을 해줬고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말한 적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실리콘 같은 재질로 모공을 막 메꿔주는 그런 프라이머는 아니고 좀 윤광이 돌게 만들어주는 윤광 프라이머거든요? 매트한 베이스 쓰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매트한 쿠션이라든지 매트한 파운데이션 쓰고 싶을 때 건조한 피부다 보니까 그런 매트한 베이스를 얼굴에 바로 바르면은 좀 많이 밀리거나 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초를 탄탄하게 발라줘도 추가로 이 핑크색 프라이머까지 같이 발라주면은 베이스를 더 촉촉하고 예쁘게 바를 수가 있다는 거. 에스티로더 소프트 글로우 매트 쿠션. 저는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써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아주 손이 자주 가고 있습니다. 얘만 발랐을 때 저는 살짝 좀 건조하고 같이 썼을 때 효과가 진짜 좋거든요. 쿠션은 진짜 좀 얇게 발라줄게요. 퍼프가 되게 말랑말랑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 여러분 살짝 근데 좀 큰일 난 게 제가 점심에 미용실 예약을 해놨는데 지금 미용실에 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화장하다가 중간에 밖에 뛰쳐나갈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미용실 갔다 오면은 머리는 세팅된 상태에서 다시 메이크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쿠션은 다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잡티가 완벽하게 가려지는 정도의 그런 커버력은 아니고 제가 근데 좀 잡티가 진한 편이긴 해요. 피부가 좋으신 분들을 좀 완벽하게 커버될 것 같은 정도의 커버력? 컨실러는 맨날 쓰는 거 이거 써주겠습니다. 나스 레디언트 크리미 컨실러. 제가 봤을 땐 이거 잡티까지 가려주고 눈썹 그리고 뭐 쉐딩까지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퍼프는 스킨푸드 웨지 퍼프. 꾹꾹 누르듯이 말고 거의 스쳐가듯이 이렇게 톡톡톡톡 쳐줘야 그 발라놓은 거 안 벗겨지고 잡티만 싹 가려지거든요. 이것도 진짜 맨날 쓰는 거예요.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 페어 컬러. 살짝 스치듯이 발라줄게요. 이거 써주겠습니다. 인가 스테이지 브로우 펜슬 다크 브라운. 이게 조그매가지고 가지고 다니기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펜슬 끝에 이렇게 조그만한 스크류 브러쉬도 들어있어가지고 눈 앞머리 빗어주기가 너무 좋아요. 면적은 섀도우로 채우고 쉐입만 잡아줄게요. 제가 눈썹이 반토막이 나서 지금 여러분 보이십니까? 길이 차이? 여기는 완전 이렇게 연장이 됐고 이쪽은 아직도 반토막이에요. 이쪽도 마저 연장 가겠습니다. 이게 좀 재밌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뭔가 내 얼굴에 이목구비를 내가 그리는 느낌이랄까? 이쪽도 대충 연장 완료입니다. 그래서 눈썹 형태까지 갖춰주고 저는 얼른 미용실 갔다 올게요. 나머지 색조들 예쁘게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빨리 갔다 올게요.
중간에 외출하는 신개념 겟레디미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샵에 다녀왔습니다. 살짝 개기름 같은 게 올라온 것 같아서 파우더로 얼른 기름 좀 잡아줘야겠다. 쉐딩 들어갈 부분에 대충 파우더 해줄게요. 아까 쓰던 파우더 이걸로. 오늘 미용실 가서 뭐 했냐면 뿌염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염색이 따로 있는데 염색하면서 트리트먼트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저는 빨리 다시 와서 이 겟레디를 찍어야 했기 때문에 일단 뿌염만 먼저 하고 왔습니다. 여기 눈가에 좀 유분기 잡아줄게요. 쉐딩도 맨날 쓰는 이거 에뛰드 그림자 쉐딩 3호. 블러셔를 발라줄 차례입니다. 요거 써져 있습니다.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치크밤 6호 복숭빔. 요거 제가 다니는 샵 고은쌤이 매번 제 얼굴에 발라주시는 블러셔거든요. 바를 때마다 너무 예뻐가지고 따라 산 제품이거든요. 오늘같이 볼에다가 파우더 칠하지 않은 날 발라주기 좋은 블러셔입니다. 퍼프는 역시나 스킨푸드 웨지 퍼프에 묻혀가지고 발라주겠습니다. 손등에 살짝 좀 덜어낸 다음에 보시면 약간 흰기가 많이 도는 라이트한 복숭아 색감이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볼 쪽에 좀 잡티도 많고 모공도 좀 크게 있는 편이다 보니까 이런 크림 블러셔를 자주 쓰진 않거든요. 왜냐면 크림 블러셔 바르면 살짝 밑에 컨실러 발라둔 게 벗겨질 수도 있고 좀 피부 상태 안 좋은 날엔 좀 떡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크림 블러셔를 막 엄청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이게 크림 블러셔만의 그 매력이 있어요. 카메라에 잘 보이려면 조금만 더 덧바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블러셔가 흰기가 좀 많은 블러셔다 보니까 색감이 막 엄청 두드러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조금 더 살구빛 그런 색감을 더해주고 싶어서 요 블러셔도 사용해줄게요. 더 페이스 샵 수분 쿠션 블러셔 3호 코랄. 요런 쿠션 블러셔입니다. 제품명은 코랄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살짝 오렌지빛? 이게 발랐을 때 피부에 물광 돌듯이 발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쁘더라고. 좀 양 조절 잘해서 발라주셔야 돼요. 여기다 살짝만 터치를 해주고 발라볼게요. 보이시죠 여러분? 색감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거. 근데 이런 쿠션 블러셔들은 좀 얼룩지게 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마지막에 또 쿠션으로 경계를 한번 정리를 해주긴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거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밑에 이 복숭빔 발라주고 바르면 더 자연스럽고 예쁜 혈색 느낌이라서 이 조합을 좀 좋아하게 됐어요. 코에 좀 더 미리 좀 찍어줄게요. 눈화장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할 거예요. 팔레트는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클리오 프로아이 팔레트 에어 복숭아 누르면 사과해. 요거는 진짜 최근에 구매했어요.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텐저린 피치 블러링. 먼저 배경에는 전체적으로 이 연한 피치빛 컬러를 깔아줄게요. 밑에 도화지 만든다 생각하고 언더까지 자연스럽게. 그러고 나서 이 컬러를 좀 눈꼬리 쪽에다가 덧발라줄게요. 제가 눈꼬리 쪽에 조금 더 붉은 컬러로 색감 더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아이라인 착색이 눈꼬리 쪽에 좀 심하게 있어가지고 붉은 섀도우로 좀 잡아주는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살짝 조금 더 진한 약간 천도 복숭아 같은 이 붉은 섀도우로 눈꼬리 쪽에 한 번 더 색감을 더해줄게요. 조금씩 채도가 진해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레이어드, 겹겹이 쌓여주는 식으로 발색을 올려줍니다. 애교살에 섀도우 발라주기 전에 이런 컨실러 펜슬 같은 거 사용해서 애교살 밝혀주거든요. 이 펜슬로 먼저 이렇게 그려주면 그 위에 섀도우가 약간 찹쌀떡처럼 딱 달라붙는다고 해야 되나? 디올 백스테이지 글로우 페이스 팔레트 로즈 골드 컬러입니다. 요 컬러랑 요 컬러 요거 두 개 적절히 섞어가지고 애교살을 밝혀주겠습니다. 이게 컨실러를 발라놔가지고 발색이 진짜 잘 올라가요. 그냥 바르는 거랑 확실히 컨실러 발라준 위에다가 바르는 거랑 차이가 느껴집니다. 하이라이터는 요 컬러 써줄게요. 요거 새끼손가락에 묻혀가지고 코끝에 살짝만 발라줄게요. 너무 진하게 말고. 그러고 이 팔레트에서 제일 진한 이 컬러 있죠? 이 컬러로 아이라인처럼 음영을 줄 거거든요? 섀도우로 한번 라인 그리듯이 음영을 줘볼게요.
보통 저는 평소에 붓펜 라이너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붓펜 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리면은 점막까지 다 채워야 좀 자연스럽거든요. 좀 청초하거나 청순한 메이크업과는 거리가 멀어서 점막을 채우고 싶지 않은 날은 펜슬 라이너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대신해 주곤 합니다. 가까이서 봤을 때 막 그렇게 정교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눈썹을 좀 채워주고 싶어요. 이 팔레트에서 이 컬러. 살짝 붉은기 도는 브라운 컬러. 점점 눈썹이 색감을 갖춰가고 있군요.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 발라줄 건데 마스카라 발라주기 전에 뷰러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제가 너무 웜톤스러운 화장만 올리죠, 여러분. 평소에 진짜 잘 쓰던 제품 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한번 다른 화장도 도전해볼게요. 약간 최근에 좀 끌리는 메이크업이 있거든요. 블루코어 메이크업. 에스파가 하고 나오는 메이크업이 요즘 너무 예쁜 거야. 물론 그녀들의 얼굴이 다 한 거지만 외계인 컨셉 메이크업도 해볼까. 인가 스테이지 롱앤컬 마스카라. 이렇게 마스카라 칠했을 때 딱 뭔가 점막 조금 투명해 보이는 그런 느낌? 오늘 이런 피치 살구 색감의 립 제품 두 가지 쓸 거거든요. 클리오 쉬폰 블러 틴트. 이거는 좀 퐁실퐁실 좀 블러리한 뽀송한 그런 제형의 틴트입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발라줄게요. 이거 질감이 너무 좋아. 진짜 엄청 가볍고 주름 사이사이도 진짜 잘 메꿔지고 컬러도 봄웜들 진짜 딱 예쁘게 쓸 수 있는 그런 컬러? 입술 테두리는 이거 발라줄게요. 하트 퍼센트 도트 온 무드 립 펜슬 애프리콧 코랄. 이런 컬러거든요. 네온기 있는 그런 컬러고 이게 나스 볼레로 컬러. 오늘은 이걸로 입술 테두리 잡아줄게요. 근데 이게 컬러는 예쁜데 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좀 수정 화장할 때 좋진 않아. 릴리바이레드 1호 수줍은 복숭아인 척. 이것도 살짝 형광기가 있는 그런 컬러예요. 턱에 쉐딩 넣어주면 메이크업 진짜 끝입니다. 살짝만 넣어줄게요. 이 컬러로 또 끝부분에 한 번 더 색감 얹어주고 끝낼게요. 짜잔!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 옷도 어울리는 색감으로 빨리 갈아입고 완성 컷을 또 예쁘게 찍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